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무슨 띠세요? 혹시 GT 있으신가요? 이게 아직 우리가 구정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경자년은 아닌데, 좀 있으면 이제 경자년이 되니까, 우리 GT 해. GT 인물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저는 가까운 인물 중에는 우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GT셨는데, 일본인이셨거든요. 1924년생이셨는데, 1997년에 들어왔어요. 아, 참, 우리 외할아버지 참 뵙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한번 봅시다. 자, 저먼 데까진 볼 필요 없죠. 1540년 경자생, 경자년, 지금 경자년이니까, 원균이 경자년생이네요. 조선의 간신으로 알려져 있는 원. 아이고. 그렇고, 그 다음에, 갑자년생. 1564,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GT네. 근데 뭐, 이거 뭐, 외국인들 뭐, GT 뭐, 이런 상관이 있는데. 토마스 홉스, 뭐 이런 것도 있고. 1780년. 톨스토이도, GT군요. 1828년생이시네요. 무자년생이시네. 그 다음에, 경자. 1840년. 경자년생. 그쵸?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이야? 180년 전인가? 그죠? 삼갑주 전. 그죠? 60년 곱하기 3 하면 삼갑주 전이네. 그죠? 로댕. 오기스트 로댕. 그죠? 조각가로 유명하죠. 그죠? 대단하죠? 그죠? 오기스트 로댕. 뭐, 그, 깔레의 시민들 같은 작품 유명하죠. 저는 오기스트 로댕의 작곡을, 저희 조각을, 저 일본에 서양 미술관 앞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깔레 시민들이 있어요. 거기도. 차이콥스키도 1840년생이었군요. 차이콥스키 비극적으로 돌아가시죠. 그렇죠? 뭐 소문으로는 동성애자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자살을 종용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종께서도 GT셨네. 그렇죠? 그다음에 1864년에 갑자년생 모리스 르블랑, 그다음에 병자년생 1876년 김구 선생님, 주시경, 동갑이셨구나 이분 둘이, 이분들도 GT셨네요. 그다음에 1900년 경자년생, 그두 갑주전이죠, 두 갑주전, 그죠, 두 갑주전, 120년 전, 그죠? 김동인, 소설가 김동인이, 야, 참, 감자, 감자로 유명한, 그죠? 그다음에 표본실의 청개구리 맞나? 김동인? 표본실의 청개구리 맞나? 친일예술가로 되게 저거네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왜 이러냐 이렇게 진짜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아는 척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안 나와 있나? 광복 이후 작품 집 없나? 인간 혐오. 김동인 진짜 그런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박헌영 사회주의자였죠. 남로당 당수 아니었나? 어쨌든 박헌영 주세죽이라는 분이 부인 아니었나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쓴 그죠? 이분이 1900년대생이시네. 와 이봉창 그다음 클라크 게이블 배우죠 유명하죠. 그다음에 히믈러도 그거네 그죠? 히믈러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 나치를 도와서, 그죠? 나치를 도운 게더 정도가 아니죠. 이인자였죠, 이인자. 히틀러 바로 아래 있었죠, 그죠? 현진건도 있고, 1900년생이시네. 네, 1912년생은 김일성. 김일성, 아이, 참, 이거 진짜. 남승용, 덕혜옹주도 그렇고, 소냐 해니, 뭘잘 모르겠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김일성하고 동갑이네, 그죠? 호네커, 에바브라 히틀러의 그거죠? 애인이었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결혼하죠. 저거죠? 괜히 히틀러 따라다니다가, 그죠? 결국
이 사람도 자살당하죠. 1924년생, 우리 갑자년, 이거 우리 할아버지 태어나시는데, 말론 브란드랑 동갑이셨구나, 우리 할아버지. 사라 본, 이거 최고의 재즈 싱어죠. 사라 본. 역도산, 리키 도산. 이거 일본의 프로레슬러인데, 이거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활약하셨죠, 역도산이. 근데 일본 스키지라고 하는 시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거기 이사장이셨는데, 연금회. 그런데 거기에 아는 어떤 사람이 역도산을 찔른 범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역도산은 조금 아는데,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하고 지미 카터도 갑자년생이시구나. 지미 카터는 아직 살아계시지 않나요? 그쵸? 그다음에 36년생, 명자년생, 김우중 대통령, 아직 김우중 대통령이래. 이런 말, 대우, 대통령이 아니라 대우그룹의 회장이셨던, 그죠? 돌아가셨죠? 넘버원, 로버트 레드포드도, 와, 1946년생이시구나. 박종환, 신구 배우, 엄영란, 유명하신, 오현경, 이분은 저기 여자분 아니야, 그 남자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쵸? 남자 배우, 그 오현경, 그죠? 입생로랑도 그렇고, 임권택 감독도 36년생이시구나. 잔이윤, 와. 그다음에 이런 사람 잘 모르겠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지금 교황이시죠? 그죠? 그다음에 황병기, 가랑 황병기. 이제 이분도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 아마 법 쪽에 법대 다니시다가 국악하시고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니신가? 그죠? 그거 보고 대단하신 분이죠. 그다음에 48년은 김국환. 옛날에 타타타로 날리셨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의 그 만화 주제가 많이 부르셨죠. 김세환. 김세환도 나이가 꽤 있었구나. 그다음에 김용옥. 도올 김용옥 말씀하는 거겠죠? 김용옥. 그래서 김훈 소설가. 박원숙. 유명하신 분들이 있네요. 박혜숙이라는 분잘 모르겠고요. 사뮤얼 잭슨 얘도 유명하죠, 그렇죠? 오지오스본드. 그다음에 유홍준, 그죠? 그 문화재청에 청장 하셨었죠 한번. 그다음에 이인재, 이인재 얼마 만에 들어보냐 이인재. 이츠기 히로시, 일본의 그죠? 요사쿠 부른 사람, 엔카 가수죠, 연가 가수, 트로트 가수 비슷한 부르시죠? 장미셸 잘. 전태일, 이분은 일찍 저거죠, 열사 노동운동 하시고다가 분신하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자, 정몽헌, 조지 포먼, 최고의 복서 중 하나였죠. 자, 한대수, 한대수도 그거구나. 48년생이시네. 그다음에 1960년 경자생, 48년, 이제 60년 경자생, 한갑자 전이네요, 그쵸? 60년.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아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네, 그죠? 그다음에 강우석, 영화 감독 강우석, 실미도 했던 분이시죠? 아닌가? 김기덕도 그렇고 한 거구나. 와, 김형곤, 60년생인데 벌써 돌아가셨죠, 그렇죠?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일본의 황태자가 60년생이구나. 60세구나. 그래서 지금 그러면 디에고 마라도나, 야, 마라도나이지, 마라도나 벌써 환갑이네. 야, 참 재밌네요. 박미, 박중천, 박세준, 박미, 사라의 브라이트만, 브라이트만, 성석재. 숀 펜도 이제 60이야? 아일톤 세나 살아있었으면 60인데, 돌아가셨죠. 저기, 비극적으로 레이싱 하다 돌아가셨죠. 안노 히데하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반데라스, 우리 또 한때 날렸던 분이죠. 그죠? 야성적인 액션 배우로, 그죠? 양금석 씨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의 에드몬드 혼다가 60년생이네. 야, 여러분,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등장하는 우리 농담이고요. 그쵸? 혼다 아세요, 여러분? 승모하는 에드몬드 혼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려나?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진짜 엄청난 그거였는데. 그리웠나? 이거 혼다. 자, 이거. 아다다다다다다! 60년생, 지금 벌써? 환갑이시다. 뭐 혼다가, 그쵸?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 60이네. 원미경, 웨인 그레츠키, 이거 전설의 아이스하키 선수죠. 이분도 쥐띠네요. 유열, 윤석열 검사.
검사가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이시죠. 윤석열이 60이구나. 그래요. 그다음에 재밌다. 이경규, 이경영, 야, 이미숙 많네요. 엄청 많네. 이휘향, 아, 장클로드 반담, 아, 한때 액션 스타죠. 이휘향 한때 또 날렸던 우리의 또 그다음에 전광열, 오, 정봉주 국회, 야, 정봉주가 60이야? 진짜 시간이 참 좁으면 잘 모르겠고요. 차화윤, 최란, 최란 알고요. 최일구 아나운서 유명하죠, 그쵸? 최일구, 그쵸? 최태원, 최태원 회장, 최화정, 최화정이 60, 와, 콜린 퍼스, 콜린 퍼스가 킹스맨에서 나오는 분이죠, 그죠? 얼마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 휴 그랜트, 와, 우리의 이 꽃미남 배우가 이제 60이네, 벌써. 다음에 1972년생이면 이제 또 저랑 나이가 또 이제 비슷하진 않고 강병규, 고명환, 코미디언, 이분이 72년생이시구나. 72년생의 쥐띠구나. 그러네요. 고소영, 고소영 또 우리 때 날렸었죠. 장동건하고 결혼했죠. 기네스펠트도 1972년생이구나. 기무라 타쿠야도 1972년생인데. 기무라 타쿠야 보니까 요즘에 진짜 많이 사갔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넘사벽이었는데. 김가연, 김가연. 그 임요환하고 결혼하신 분이시죠? 아닌가? 보자. 그 김가연. 스타크래프트 2? 재혼하셨다는 강사. 맞을 거예요. 임요환이 남편이시다. 쥐띠의 인물들이 많네요, 그쵸? 김명민, 김민종, 김민종? 김민종, 그쵸, 김민종. 유명하죠? 김석훈, 김성재. 김성재 돌아가셨죠? 김성주. 김송? 강원래 부인이시네, 그쵸? 제가 무슨 테레비 이런 거 거의, 텔레비전 거의 안 봐가지고. 그냥 얼핏 알고 있는 거. 어쨌든 1972년이니까 아는 거야, 그것도. 그 이후에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1984년만 되면 돼도 잘 모를 거야, 저는 아마. 96년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성주, 김송, 김여진. 김여진 알아요. 저기 그 취화선에서 같이 나왔죠? 저분하고 최민식하고. 그죠? 김영만. 알죠, 농구감독 알죠. 김원희 알죠. 김원희, 김정태, 김주혁. 김주혁 돌아가셨죠? 또 괜히 또 돌아가셨다고 했다면 또 고인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갔다 그러면 또 그죠? 2017년 그거 맞죠, 그죠? 저기 차 타고 가시다가 비운에 돌아가셨죠.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죠? 김태균, 김지현, 룰라, 김태균 코미디언도 1972년생이구나. 김태균은 조금 더 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김한석도 그렇구나. 나카이 마사히로는 스마프의 그죠? 저기 위에 기무라 타쿠야랑 그죠? 동갑 같이 했었고. 노현이, 노현이. 그다음에 루이스 피구, 그죠? 포르투갈의 축구 선수 대단하시죠? 그죠? 류시원, 류시원도 1972년생이셨구나. 나이 좀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죠? 잘 모르고요, 이런 미나 이런 잘 몰라요. 박수림도 잘 모르겠고, 박주미, 백희성은 알고요, 그렇죠? 알고, 백희성 알고, 배용준 유명하죠, 윤사마, 그렇죠? 배칠수, 서태지도 1972년생이구나. 그럼 진우션의 션, 션 이건 몰라요. 션폴, 소찬이도 유명하죠, 소은이, 신영일, 신정아, 범죄자. 신정아도 1972년생이구나. 얘도 젊었구나. 그다음에 심은아, 1972년생. 신진식, 1972년생. 앤디 보가드 이거. 양진호, 이거 저기 부적 그때 그거 그 무슨
뭐 웹사이트 뭐 그죠? 이런 걸로 그쵸? 문제 일으켰던 분. 에미넴. 에미넴 1972. 음정화도 1972년생. 오스카 델라 호야도 1972년 쥐띠네. 유재석도 그렇구나. 아유, 진짜 많다. 엄청 많네요, 쥐띠. 진짜. 윤택, 뭐 이본, 이상민, 이선, 이세준, 이하연, 이영도, 환타지 작가, 그치? 이영도 작가 유명하죠, 그쵸? 이정재. 이정재도 1972년생. 그쵸, 이정재. 이현도. 이현진, 이휘재도 1972년생. 이명필. 이명필, 그쵸? 나가 있어! 했던 사람이죠, 이명필. 이휘재도, 그죠? 아, 이휘재 1972년생이구나. 하도 많이 오래 활동을 해가지고,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나왔으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으니까, 아, 중학교 때부터 나왔나? 그러니까, 이휘재는 진짜 오랫동안 활동을 했네요. 장동건도 1972년생이구나. 야, 그러면 고소영하고 동갑이구나. 장동건 72년. 야, 진짜 인물 많다. 1972년생이네. 아, 그럼 전용준, 그쵸? 전용준, 저기, 그, 스타크래프트 때, 또, 엄재경이랑, 그죠? 김태형이랑 같이 했었고, 그죠? 그럼 지단, 지단 1972년생이구나. 지단은, 하도 어렸을 때부터 대머리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는데, 아직 괜찮네요. 진경, 최은경, 최현석, 캐메론 디아스. 그럼 캐메론 디아스가 저도 한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마스크로 데뷔했을 때 진짜 엄청 젊고 예뻤었죠. 지금도 예쁘지만요. 1984년생. 여기서부터 이제 모를 것 같아. 슈퍼주니어 몰라요. 가인 누군지 몰라. 저는 구혜선은 알아요. 요즘 하도 요즘에 시끄러워서 그죠? 귀현이 얘도 알아요. 귀현이 무슨 웹소설 같은 거 쓰고 했던 거. 기안84 요즘에 되게 엄청 그죠? 유명하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기서부터 몰라요, 이제. 김성원, 김영준 몰라요. 김지민도 모르고, 나주환, 남상미? 남상미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데미안 샤젤. 잘 모르겠습니다. 딥플로우도 몰라요. 레이디 제인? 레이디 가만 알지만 레이디 제인이 모르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압니다. F1 선수. 대단한 선수죠. 이게 이 사람이 GT구나. 르브론 제임스가 GT네.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가만있어 봐. 84년생이면 몇 세야 지금? 36이네. 만으로 36. 한국 나이로 37. 근데 지금도 현역에서 잘 뛰고 있죠. 마크 저커버그 1984년생이네요. 페이스북에 그죠? 야, 이 사람 1984년생인데 난 뭐하고 있지 지금?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지금? 이런 사람 뭐 네오나치가 있네. 젊은 놈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진짜. 네, 이거 부하치치 이 사람 그거 아닙니까? 저기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팔과 다리가 좀 없으신 그분 아닌가? 그건 부이치치인가? 그건 부이치치인가 보다. 부하지치가 아니라 돌아가셨네요.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잘 부이치치였고 닉 부이치치였고요. 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1984년에 출생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튀니지의 민주운동가래요. 민경훈도 모르고 버즈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모르지? 박남준은 또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고 박봄 21 박봄은 아는 것 같습니다. 박봄은 아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박성준은 저거죠. 제가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를 봤기 때문에 좀 압니다. 저기 뭐지? 투신저그 그죠? 그다음에 박지선, 박지선 코미디언 알죠? 박지선 알아요. 박지호도 압니다. 얘도 프리게임이구나. 박지호, 박태민, 박지호는 프로토스고 박태민은 저거였죠. 박한별도 들어봤고, 백희, 이거는 아마 일본의 그 사람을 연예인 얘기하는 걸 거예요. 백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84년생이구나. 사샤, 바로 봐. 잘 모르겠고. 근데, 84년생도 엄청 뭐 많네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아. 서인영 유명하잖아. 그죠? 서지훈도 84년생. 산다라 박, 이것도 유명하잖아. 트윈이, 야, 이것도, GT가 많네. 세븐. 얘도, 그치. 소이현. 이 사람 84년생이었구나. 근데 이거 뭐,
그건가? 스칼렛 요한슨 84년생이었어? 한 70몇 년생 그래. 솔비. 솔비? 솔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비? 누구였지? 신민아는 알고요. 신민아는 알고. 아유미 가수죠. 일본 제일교포? 제일교포? 일본에서 좀 활동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알리는 잘 모르겠고 엄지인도 잘 모르겠고 다 유명하니까 나와 있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이쪽 연대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나미도 알고요. 오나미는 알아요. 그래서 윤은혜. 윤은혜는 알아요. 저기 뭐였지? 잘 봐. 윤은혜라고 그 무슨 가수.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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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윤은혜 알고. 윤댕. 윤댕은 저기 그 유튜버. 저기. 유명하시죠? 이분. 그죠? 저기. 대도서관님하고. 그죠? 부부신 걸로 알고 있고. 이다혜. 이다혜 알아요. 이다혜. 그 다음에. 이용범. 프로게이머? 이윤열은 알고, 이윤지도 씨도 요즘에 나오시는 거 봐서 알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다. 진짜 거의 방송인 뭐 이런데 배우 이런 분들 엄청 많네. 그쵸? 지현우, 차재욱, 최가람, 닭, 야 범죄인으로, 최인수, 페베스, 축구선수 유명하고요. 그쵸? 호날두가 쥐띠구나. 그럼 36살이냐. 야 현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쵸? 토레스도 그렇고 한보람, 한예리, 함지훈, 허각? 허각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죠. 허안나, 현우, 홍대강, 황정음도 많이 들어봤고. 아 이거 뭐야 벌써 20분이나 됐네. 이건 96년 여긴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긴 전혀 몰라요. 여긴 전혀 모르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김태경. 남동성, 타토와, 도영, 레이찬, 리츠진, 피게시케, 마루에몽이 모르고, 마일로, 모모. 지금 96년생이면 23살, 24살인가? 24살, 23살 정도 됐겠네요. 그쵸? 비토, 사나, 트와이스, 트와이스라는 건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심석희 선수는 알죠. 심석희 선수는 알고. 진짜 제가 연예인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온 진짜 이거 세대 차이 난다. 진짜 미치겠다 이거. 슬프네. 이것도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이상해. 이세롬, 이세는, 이수경, 이여름.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많아. 96년생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대단하네요. 조슈아 웡 이분은 저거 아닌가? 그 홍콩 그거 하시는 사람? 그렇죠? 디러블리스, 차윤지, 청하? 청하는 술 이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2008년생은 이거 2008년생 어떻게 알아? 2008년생은 지금 열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그래서 살펴봤는데 GD에는 여러분 인물이 많다. 일단 그런 결론을 일단 내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유재석, 이휘재, 이정재, 장동건, 고소영. 자 이것만 얘기 말 다 했죠 뭐. 일본에서는 그죠? 기무라 타쿠야. 재밌었습니다. 엄청 재밌다. 진짜 이불이 많구나. 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